메이지 신궁으로 가기 위해 신주쿠 교엔마에 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 지하철도 승강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확인하고 탑승해 주셔야 합니다. 버스 하차한 위치의 지하철역은 승강장 1번. 2번 승강장은 신주쿠 교엔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나옵니다. 2번 승강장 도착. 신주쿠 거리에서 걸어왔던 신주쿠 산초메역에 도착했습니다. 후쿠토신선을 탑승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을 따라 이동할게요. 신주쿠 교엔을 들리지 않고 바로 신주쿠 산초메역에서 탑승하신 분들도 후쿠토신선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후쿠토신선의 신주쿠 산초메역은 F13, 기타산도는 F14번이라 3번 승강장에서 탑승하시면 됩니다. 기타산도역 도착. 3번 출구 표지판을 따라 나갈게요. 3번 출구에서 메이지 신구 기타산도 토리까지 도보 5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눌러 이어지는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메이지 신궁 도착. 1920년 지어진 신사로 일본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 천황과 황후를 기리는 신사입니다. 달마다 입장시간이 상이하므로 입장시간 확인해주세요. 메이지 신궁은 여러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JR 요요기역, 하라주쿠역, 메트로 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타산도역, 메이지 진구마에역에서 하차해 도보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공간으로 들어온 듯한 녹음이 울창한 이곳의 나무는 신궁이 지어질 때 일본 전역에서 기부한 10만그루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숲은 살아남아 메이지 시절의 웅장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키타산도 토리 쪽으로 들어오면 사람도 적고 우거진 나무가 만든 터널을 지낼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구도로 영상을 남기기도 좋은 곳입니다. 이어진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다 보면 탁 트인 하늘 밑에 위치한 신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궁의 입장 전 테즈미야라고 불리는 곳에서 국자로 손과 입을 씻으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변형된 곳이 많습니다. 신사의 방문 매너이니 되도록 지켜주면 좋겠죠? 메이지 신궁은 새해 첫 참배로 수백만 명이 찾는 신사이기도 하며 혼례와 같은 전통적인 삶의 의례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토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일본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도리이 역시 신토의 상징물 중 하나일 정도로 일본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신토. 창시자나 경전, 심지어 개종이라는 개념도 없는 종교이지만 진심과 같은 미덕의 조화, 도덕 원칙 등의 생활 태도에 대한 총체로 일본인의 뿌리 깊이 자리에 종교보다 폭넓은 삶의 이념에 가깝다고 해요. 신토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창시자나 절대 선 같은 종교의 고유 개념이 아닌 조상신이나 물, 불, 수목 등 자연물신과 같은 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메이지 신궁도 결국에 메이지 천황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사찰인 셈이죠. 본당 앞 수호수 밑으로는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에마라고 불리는 부적들이 가득한데 말은 신의 탈 것으로 아주 옛날엔 말을 복납했지만 시대가 지나며 그림을 그린 부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래엔 신궁을 대표하거나 특정 행사의 이미지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메이지 신궁의 에마는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마와 함께 놓인 편지는 매일 아침 의식 때 신에게 바치는 편지인데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적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봉투에 복납금과 함께 복납금 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매월 1일, 15일에는 월차 축제가 열리며 특정 일자에 대제나 축제가 열리니 기왕 다녀오는 김에 일정이 맞는다면 구경해 보셔도 좋겠죠?
연례 행사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이지 신궁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본당 앞 나무는 메이지 천황 부부와 같은 아내와 남편의 좋은 관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네요. 목가적인 분위기의 본당과는 다르게 화려한 등불과 강렬한 색채의 무녀치마가 이토록 무던히 잘 어울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신토의 조화로움이 이런 것을 뜻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500엔을 내고 갈 수 있는 메이지 신궁 교회는 왕후를 위해 만든 정원으로 여름엔 창포꽃 정원이, 가을엔 화려한 단풍이 절경이라고 합니다. 본당 앞에 기념품점에는 부적도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기륭을 점치는 오미쿠지를 해봤는데요. 100엔을 넣고 뽑기함을 흔들어 나무밖에 한 개를 뽑습니다. 나온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에 맞는 운세 용지를 꺼내면 됩니다. 메이지 신궁의 오미쿠지는 메이지 천황 부부가 쓴 일본 전통시 와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뽑은 와카는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자라다 보면 언젠가는 화려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왔던 곳과 반대 방향인 JR 하라주쿠역 방향으로 걸어나가면 신에게 복납한 쌀과 일본주를 볼 수 있습니다. 쌀 단지도 이렇게나 아름다운 게 참 일본스럽다는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오토리까지 걸어나와 다음 장소인 하라주쿠로 걸어갑니다. 오토리에서 다케시타 거리 입구까지 도보 5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눌러 이어지는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하라주쿠 다케시타 거리 입구 도착. JR 하라주쿠역 앞 웹툰에서나 볼 법한 그림체의 광고판이 하라주쿠에 도착했구나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라주쿠는 미국 가수의 하라주쿠 걸즈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패션에 민감한 10대와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 일본의 카와이 문화가 탄생한 곳이라고도 해요. 다케시타 거리는 하라주쿠 그 자체라고 불릴 만큼 하라주쿠를 대표하는 거리인데요. 서브컬처 패션의 메카인 다케시타 거리는 골목골목 코스프레 샵도 많고 하라주쿠 스트리트 패션이 있을 만큼 독특한 스타일을 자랑한다고 해요. 찢어진 셔츠, 체인 등으로 꾸민 하라주쿠 펑크 스타일이나 애니메이션을 담은 의류는 맛보기 수준.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한 우아한 드레스를 입는 로리타 스타일이나 하라주쿠 고디, 하라주쿠 데코라 스타일 등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이 이곳에서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걷는 건지 신기할 정도로 높은 굽의 구두들이 잔뜩 있는데 신발 하나하나도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디자인들이 가득해요. 드래그 퀸이라고 불리는 여성성을 과장한 의상샵도 있는데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고 화려한 의상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옷가게뿐만 아니라 길가의 상점들은 100엔샵, 드럭스토어 등 대규모 점포도 잔뜩 있어 가게 하나하나 들어가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머물게 됩니다. 하라주쿠의 명물은 역시 크레페인데요. 알록달록한 모습이 계속 넘치는 이곳을 닮아 보이기도 하네요. 크레페 외에도 무지개색 솜사탕이나 다양한 토핑을 올린 도라야끼 등 길거리 간식들은 필수 인증샷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토종견종인 시바랑 놀 수 있는 애견 카페도 많고 독특한 미니피그 카페, 고양이 카페, 어마어마한 크기의 가챠샵, 애니메이션 굿즈샵, 귀여운 복고양이와 도쿄 마그넷과 티셔츠 등을 파는 기념품샵, 전형적인 하라주쿠 데코라 스타일의 소품샵, 각종 브랜드 상품을 모아놓은 구제샵, 정말 각양각색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한 활기 넘치는 다케시타 거리. 카와이 문화의 상징인 곳에 온 만큼 독특한 점심을 즐겨볼까 합니다. 제가 골라본 하라주쿠스러운 점심 메뉴는 바로 폼폼프린 카페. 헬로키티, 크로미 등을 만든
산리오 회사의 캐릭터 중 하나인 뽐뽐푸린. 자세한 주소는 본문 더보기에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땐 한 팀 정도 기다리고 있어서 메뉴를 보며 잠시 대기했는데요. 간단한 카페 메뉴도 있고 식사 메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원 유니폼부터 조명과 벽, 의자와 식탁까지 폼폼푸린 그 자체. 작은 굿즈샵도 함께 있어 구경하기도 좋으며 식당 한편엔 포토존도 있는데요. 각종 소품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안 찍고 못 빼기겠더라고요. 촬영 실장님도 귀엽게 만들어주는 폼폼푸린.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다 보니 어느새 나온 오늘의 점심 메뉴. 정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요? 적당한 맛에 귀여움을 반찬으로 먹는 기분이라 이색적인 경험으로 추천하고 싶은 식당입니다. 혼밥하시는 분들을 위한 폼폼푸린 합석 서비스도 있다는 점. 하라주쿠 다케시타 거리를 지나 오모테산도로 걸어갑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나머지 일정 확인해주세요.